자,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. 왜 경남 쪽에는 이렇게 안전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안전 기준에는 크게 뭐 이게 그거예요. 전조등을 만들었을 때, 예? 차량에 전조등을 설치를 했을 때 상향등입니다. 우리 상향등 아시지? 예, 고속도로에서 켜시는 거. 상향등을 켰을 때 교재 없어요?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이거 메모를 해놓으세요. 제작차를 만들 때 기준이 있어요. 차를 처음에 회사에서 만들 때그 전조등의 기준이 있겠죠. 밝기 기준. 그리고 뭐다? 검사.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검사할 때 기준이 있어요. 이게 틀려요. 제작차 회사에서 만드는 기준을 뭐라고 한다? 안전 기준이라고 합니다. 안전 기준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주행을 하다가 뭐 4년에 최초 4년,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시험차 경우, 받는 게 뭐다? 검사입니다. 그래서 검사 기준을 했을 때는 밝기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. 그래서 안전 기준에는 상한 제한이 있고, 검사 기준에는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. 뭐 제작 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더 밝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지. 요 기준만 맞추게 되면.